입력에서 그러니까 1001이 들어가서 출력이 0100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분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별도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요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RNN이 헷갈리게 되는데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HS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뭔지만. 자, 1000이니까 이것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W를 만들어야겠죠. 간단하게 그냥 들어가는 게 4 곱하기 1이니까 4 곱하기 1이죠. 그냥 웨이트는 4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곱하기 4. 그것이 요 WX가 됩니다. 그러면 WX, X에 대한 웨이트가 됩니다. 좀 표시 잘나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뭐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뉴런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동그라미가 몇 개짜리가 이 동그라미 하나에 작은 동그라미들 뉴런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아 여기군요. 여기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WX죠 뭐냐? WX입니다. W1X1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그 작은 그 동그라미들이 우리 이제 CNN 했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CNN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W1X1 더하기 W2X2 더하기 쭉쭉쭉쭉 WNXN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아웃풋이 됐잖아요. Y가 됐죠. 그죠? 뭐 YI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것 하나하나를 하나의 뉴런으로 간주합니다. 그죠? 그럼 3 곱하기 3 필터의 경우 9개의 뉴런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여기도 우리가 뉴런을 넣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마음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10개를 넣을 수도 있고 100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넣을 수 있죠. 한 10개쯤 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0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10개의 데이터, 10 곱하기 1짜리의 리스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1입니다. H는 글자가 너무 작군요. 그냥 H는 10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은 이 H에 대한 웨이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편하게 10 곱하기 10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WH는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10 곱하기 10과 10 곱하기 1을 곱하면 10 곱하기 1이 나올 테니까 그 10 곱하기 1을 여기다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죠. 10 곱하기 1이 너무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출력값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따라서 네 개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이 나오려면 이거는 10 곱하기 4가 돼야 되겠죠. 10 곱하기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는 10 곱하기 4를 하고 H는 10 곱하기 1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것을 H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HS. 요 녀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대로 하면은 첫 번째 웨이트인 WX 웨이트 이 녀석과 X 값을 곱해서 WX가 나오고 다음에 WH 10 곱하기 4짜리 웨이트 기본적으로 다 0으로 다 디폴트로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잖아요. 초기화는 다 0으로 했다 하면은 10 곱하기 4에 초기화된 매트릭스가 WH가 되고 그리고 HS는 10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럼 10 곱하기 4나 아니면 4 곱하기 10이 되거나 지금은 4 곱하기 10이 되네. 그래야지 계산이 되죠. 4 곱하기 10. 4 곱하기 10과 10 곱하기 1을 곱하면 4 곱하기 1이 되어서 위로 탁 날아갈 수가 있죠. 그죠?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그러면 1 곱하기 4로 해줄게요. 그게 더 낫겠네. 1 곱하기 4. 4 곱하기 1 해도 상관이 없네요. 4 곱하기 1 하겠습니다. 4
곱하기 1.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HS와 WH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오고, 그죠? 다음에 WX와 X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오면 그 두 개를 합쳐줘가지고, 다음에 탄젠트를 씌워서 HT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해서 4 곱하기 1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해서 4 곱하기 1이 나오고, 둘 다 4 곱하기 1이 나오니까 4 곱하기 1의 Y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요 녀석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y 해시 넣는 거죠. 우리의 초정치, 그죠? 그럼 그 초정치 y 해시 넣으면은 그것을 또다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y에 해당되는 웨이트에다가 곱해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y에 해당되는 w y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w y 이거로는 아마도 4 곱하기 4하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본도 없이 그냥. 원래 좀 대본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본 챙기시는 분이 지금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냥 대본 없이 요즘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y는 4 곱하기 4가 되어서 이 4 곱하기 1, 요 두 개를 더한 값이죠. 요 녀석과 요걸 더한 값을 다시 얘가 해줘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yt, 우리 y해시죠. 그러니까 y 해시 넣으면은 이 녀석과 진짜 y와 서로 이제 뭐 보통 소프트맥스를 돌리겠죠. 돌려서 그것을 이제 로스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로스가 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HSH 이게 구해지잖아요. 구해지면은 이게 그림에서 봤다시피 이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도 보내고 지금 그림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냥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어줍시다.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서 얘가 이제 y 해시 되겠죠. 그러니까 w y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weight가 따로 있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보내주고 한편으로 그렇게 보내주고 어쨌거나 HT는 구해졌잖아요. HT는 구해졌는데 Y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다시 옆에 칸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게 HS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날아간단 말이죠. 10 곱하기 1. 그러니까 10 곱하기 1짜리 이거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정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 과정이 또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 다음에 그 결과 HS가 또 바뀌게 되겠죠. 왜냐하니까 X값이 달라지니까. X값이 0에서 1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이라고 하는 원핫 인코딩이 될 거고 원핫 리스트가 될 거고 이거는 0100이라고 하는 원핫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X값이 달라지니까 따라서 다음번 XT값은 HS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을 또 넘겨보내주는 또 넘겨보내주면 또 여기서 또 X값이 또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 또다시 계산을 또다시 H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또 옆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냥 CN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NN 중에서 조금 특이한 형식으로 좀 CNN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변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Recurrent RNN이라고 하는 별도 이름이 왜 필요한지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CNN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굳이 CNN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름은 RNN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 정리하면은 들어오는 인풋으로 해가지고 웨이트 그룹이 CNN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CNN과 달리 웨이트 그룹이 두 개가 동작한다. 그런데 그 CNN도 웨이트 그룹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뎁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뎁스의 숫자만큼 웨이트 그룹을 해서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필터를 구성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RNN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다를 것도 없습니다. RNA는 뭐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수십 개 있는 것도 아니고 CNN은 웨이트가 여러 수십 개가 웨이트 그룹이 수십 개가 있을 수 있지만 RNA는 달랑 두 개예요. 달랑 두 개의 웨이트 그룹이 있는데 그 웨이트 셋이 어떤 그 역할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H값을 구한 다음에 그 H값을 다음 단계로 넘겨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Y를 위한 웨이트 그룹이 또 따로 하나 있죠. 그거는 뭐 여기 있는 거는 얘랑 또 상관없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컨버루션 같은 경우도 여러 겹으로 그냥 해서 컴블레이어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웨이트 그룹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이건 달랑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NN 중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CNN입니다. RNA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